집안조사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안조사 파트는 우리가 연약 집안인 점토 집안이나 사질 집안에 부동침의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 집안의 어떤 집안의 특성 개념하고, 그다음에 집안을 조사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이런 집안 조사와 관련된 그뭐 예를 들어서 뭐 표준 간이ψ�이라든지 뭐 벤트들은 시험 종류 이런 측면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안의 성질과 관련돼서 지중 억력 분포. 자, 지중 억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겁니다. 자, 기초가 있을 때 기초판이 있겠죠? 그러면 상부에서 하중이 작용이 되면, 자, 땅 속에서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지중 응력, 땅 속에서, 지중에서 생기는 응력입니다. 응력. 응력은 어떠한 힘이 작용이나 하중이 작용했을 때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이 응력이었죠? 그래서 밑에서 지중 응력이 발생이 돼야지 침하가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지중 응력이 어떻게 분포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중 응력, 이걸 갖다가, 그러면 자, 이 기초판하고 맞닿는 압력이, 지중 응력이 작용되는 기초판에 압력이 생기겠죠. 이게 압력이 생기는데, 그걸 맞닿는 압력을 접지압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접지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일반 가상학에서는 지중 응력 분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론상 가상학에서는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라진다. 그러면 우리가 보실 때, 그럼 사질 집안이었다. 모래야. 사질은 모래의 집안을 사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래. 그러면 사질 집안의 경우는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기초가 있을 때 지중 응력, 그 압력 뭐 이렇게도 언급 시험 냈고 이걸로 내고 얘도 냈습니다. 다 같은 개념.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사질 집안의 지중 응력은 자, 이거죠. 자, 이 화살표 길이만큼 바로 지중 응력 크기가 되는 거예요. 화살표 길이가 그림도에도로 나타낸 겁니다. 그럼 지중 응력 크기가 화살표 길이예요. 화살표 길이. 그러면 화살표 길이가 사질 집안은 중앙부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질 집안의 경우는 지중 응력, 압력, 접지압 이렇게 내보세요. 중앙부가 최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최대가 되고 주변부가 최소로 지중 응력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질 집안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땅 속에 센터 부분에 강호동 같은 힘 좋은 분들이 버티고 있고, 주변에는 국민약골 같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질 집안은 사중대 이렇게 보면 돼. 중앙부가 최대가 되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변부는 최소가 돼. 반대 개념이다. 그러면 점토 지방은 사질 지방과 반대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질 지방의 경우는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점토 지방에서 이제 이 기초를 만들었을 때는 자, 이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점토는 자, 기초가 있을 때, 자, 이 점토 집안의 경우는, 자, 지중 응력의 크기가 이렇게 생기네. 자, 주변부가 최대가 되고, 그거, 중앙부가 최소가 되는 이런 형태로 지중 응력 크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점토 집안 주변부가 최대고, 중앙부가 최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를 지면, 그러면 사질 집안에 우리가 근무를, 긴 근무를 축조를 했습니다. 여기
근물이 있대. 그러면 치마 형태는요? 치마 되는 형태는, 자, 그러면 중앙 부분이 힘센 사람들이 받쳐주니까 잘 치마가 안 되겠죠? 그래서 치마 형태는 이렇게 치마가, 건물의 양단 부분에 치마가 많은 거야. 건물의 양단 부분, 주변 부분 있죠? 양단 부분에 치마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점토 집안에 긴 건물을 짓기였었네.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이거는 중앙부가 최소가 되니까 중앙부 치마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부 치마량이 커집니다. 치마 형태의 개념은 중앙부 치마 형태가 크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두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42페이지 비교 표들이 나오죠. 그러면 사질토하고 이제 점토를 비교해 놨습니다. 사질하고. 사질 개념하고 점토를 비교했을 때, 모래하고 점토를 비교했을 때, 먼저 거기 안밀 속도 해놨죠. 원래 안밀이란 것은 이것을 안밀이라고 합니다. 흙 입자가 이렇게죠. 흙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다. 흙 입자가 있으면 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간극수가 존재하죠. 이 간극수가. 이 물이 있습니다. 간극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하중을 가했습니다. 제하를 합니다. 제하라는 것은 하중을 가하는 것을 제하라 합니다. 하중을 가하는 것을 제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하는 것. 하중을 가하면 간극수가 빠져나가면서 이 흙이 압축되는 흙 입장, 이것이 압축되는 현상을 안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압축해서 짰을 때 깻묵이 생기죠. 그것이 바로 안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건 나는 깻묵을 모르겠다 그러면 강귤 가지고 테스트하십니다. 강귤을 하나, 귤을 하나 사셨죠? 히포를 누르면 물이 즙이 쫙 빠져나가 압축되겠죠. 그게 안밀입니다. 그러면 안밀 속도는 이 치마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질이 안밀 속도는 사질이 빠른 거예요. 그러면 점토는 투수성이 나쁘다.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린 겁니다. 안밀 속도는 얘가 빠르고 점토가 느리게 되는 겁니다. 느린 거예요. 느리게 되죠. 안밀 속도는 느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치마량은 점토가 큽니다. 치마량은 그러면 치마 속도, 안밀 속도는 사실이 빠르지만 치마량은 점토와 겁니다. 그럼 치마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건조 수축량이에요. 건조 수축량. 그러면 보통 건조 수축량이 커지면 치마량이 커지는 거죠. 많이 줄어들어야지. 그래서 보통 이거죠. 사람의 얼굴에 나이 들면서 늙어지는 것이 세포가 많이 줄어드니까 분열하면서 수축되니까 줄어드니까 주름살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것처럼 건조 수축량이 커지면 치마량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건조 수축량은 점토가 커져. 모래는 수축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바닥이나 호수바닥은 갈라지는 걸 보시죠. 수축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백사장은 안 갈라지죠. 여러분들 뭐 운동장에 저런 데 보시면 있죠. 뭐 널비뛰기 하거나 철봉 밑에 모래 깔아놨잖아요. 그게 여름에 덥다고 해서 갈라지는 경우 없죠. 건조하다고. 그래서 건조 수축량은 점토가 커요. 그래서 치마량이 점토가 커지는 거예요. 그 반면에 사질은 건조 수축량이 적기 때문에 치마량이 적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수성 또는 투수계수라고 하죠. 쉽게 집안의 물빠짐성이 투수성이죠. 그걸 수치화 시킨 것은 투수계수고요. 계수. 그러면 물빠짐성은 당연히 사질이 좋죠. 그래서 점토가 투수성이 나쁘다 보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안밀치마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면 모래는 물빠짐성이 좋죠. 사실은 투수성이 좋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거죠. 빨리 치마가 되는 거고 즉시 치마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마찰각이라는 것은 흙 입자 간의 마찰각을 내부 마찰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찰각, 내부 마찰이 크면 우리가 지지가 잘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우리가 때밀이 할 때, 때밀이를, 예를 들어서 매끄러운 가지고 비닐 가지고 때밀이 하면 때밀립니까? 때타올 가지고 밀죠. 그러면 본인들이 흙입자, 얼굴이 흙입자라 생각하시고, 점토하고 모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옛날에 자, 솥을 태웠습니다. 그러면 뭘로 많은가 이제 수세미를 없는 시기는 집 가지고 모래 넣어가지고 막 문질렀죠. 마찰이기 때문에 마찰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얼굴이 흙입자라 생각하고 모래나 뭐자 점토를 구할 수 없는 집에서 왕소금이 모래라 생각하시고 밀가루가 점토다 생각하죠. 마찰해 보세요. 누가 센지 그러면 아프면 그 마찰이 큰 겁니다. 내부 마찰각이 모래가 크죠.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투수성하고 내부 마찰각은 이것은 시험에 이미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민비는 아직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교해서 공부하시고 예민비라는 것은 흙의 익임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를 예민비라고 하는데 보통은 분자에다가 불교란 시료의 강도를 둔 거예요. 그리고 분모에다가 교란 시료의 강도를 둔 거예요. 이걸 예민비라고 칭합니다. 예민비. 예민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민비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이것이 예민비입니다. 그러면 시료부터 먼저 하면, 시료라는 것은 시험에 제공되는 흙의 재료를 시료라고 합니다. 시료는 시험에 제공되는 재료입니다. 이것을 시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료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다. 교란 시료가 있고, 불교란 시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교란 시료라는 것은 뭐 익인 시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흐트러진 시료를 교란 시료, 익인 시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흐트러진 시료를 교란 시료, 익인 시료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불교란 시료는 흐트러지지 아니 불자 붙인 거예요. 불교란 시료는 그러면 교란이 되지 아니했다. 그러면 자연태적 상태 시료를 우리가 불교란 시료 이렇게 칭합니다. 이것이 예민비예요. 그러면 불교란 시료 강도를 분자에 두고 분모에다가 교란 시료의 강도를 둔 것을 우리가 예민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민비가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많이 흐트러졌다는 거죠.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는 흐트러지나 안 흐트러지나 별 차이가 없지만 점토는 흐트러지면 많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비는 우리가 얼마 되는가? 점토는 4에서 10 정도로 사이로 나타나네. 4에서 10 정도. 그 반면에 사실은 1에 가까 1보다 조금 큽니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민비는 점토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교란 시로 채취는 안이불자라겠죠. 자연태생 시로 채취하시는 것은 점토는 가능하지만 모래는 어렵습니다. 모래를
아느트르지게 가져올 방법은 없죠. 그래서 불교라는 시로 재치적인 측면. 이것은 표준 간입 시험을 내면서 응급을 해서 답을 다뤘었습니다. 불교라는 시로 재치. 사실은 모래는 할수 있죠. 자, 그리고 건조수 충량이 돼. 그리고 액상화 현상 발생. 액상화. 자, 뭐 액상화라고도 하고 유동화라고도 합니다. 유동화. 액상화 현상, 유동화 현상은 원래 지반은 고체이잖아요. 근데 지진 시, 자,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이 흙의 전단 저항력을 상실하고 액체처럼 거동, 움직이는 현상을 액상화, 유동화라 할게요. 그럼 액상화 현상이 생기기 쉬운 지반은 사질 모래 지반입니다. 자, 그런데 점토가 액상화가 생기는 경우는 이런 경우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기가 계속 비가 내린 상태에서 땅에 물이 다 젖어 있어요. 그때 지진 와서 흔들면 액상화 생깁니다. 근데 보통 산질 지반의 경우는 그런 조건 없이도 액상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것은 모래 지반이 액상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43페이지 지반 조사가 나옵니다. 목적이나 지반 조사 내용 이런 거 있죠? 순서 이런 거는 뭐꼭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관리사 강의하면서 이건 거의 안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나왔습니다. 2회 때부터 강의했는데 현재까지 22회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3회도 안 나와. 뭐 혹시 별로 하면 사전조사, 예비조사, 본조사, 추가조사 이게 순서입니다. 사회의 본추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보통 지반조사를 하는 것은 그 지반에 적합한 기초구조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 진해력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반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지반조사는 그래서 그 지반 가장 경제적인 기초구조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실 지반조사를 합니다. 그럼 페이지 44페이지 지반조사 방법의 지표보기. 지표보기는 이겁니다. 자, 탐사봉이 있죠. 철, 이제 세막대 같은 걸 찔러서 인간의 감각으로 지반을 우리가 지표 탐사하는 거죠. 근데 깊은 건할 수가 없어요. 얕은 것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험 파기, 직접 파보겠다. 눈으로 파서 확인하게 되게. 그러면 지표보기나 시험 파기는 종류만 아시면 돼요.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링은, 자, 뭐, 천공이라고도 합니다. 천공. 천공. 그래서, 보링은 지반에 구멍을 뚫겠다는 거야. 자, 뚫으면 흙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무에다 드릴로 뚫룩 뚫으면 흙이, 자, 나무가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보링을 천공을 해서, 그럼 나온 흙이 종류를 알수 있겠죠. 그러다 파 내려가다 보니까, 물이 나오면, 뭐가 됩니까? 지하수위도 측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봤을 때는, 위에는 점토였는데, 밑에 더 파다 보니까 모래가 나올 수 있는 거, 이렇게 지반의 구성을 알수 있죠. 이런 목적으로, 뭐, 시로도 채취할 겸, 이러면서 지반의 구멍을 뚫는 걸 보링이라고 해요. 보링 방법은 그네 가지가 있어요. 45페이지 보시면, 뭐, 네 가지, 5그루식 보링하고, 뭐 충격식, 수세식 보링, 뭐 회전식 보링이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바로 회전식 보링이 모든 지반할 때 가장 정확한 방법이 회전식 보링입니다. 그럼 지반에 구멍을 뚫어서 내려가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넘겨보시면 46페이지 조사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표준 간입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표준 간입 시험은 지반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지반에 구멍을 뚫어 내려갔는데 이 보링 천공을 해서 지반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반의 밀실도라든지 이런 건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내부 마찰이거든. 흙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페이지 46페이지 하단에 그림과 같이 틀을 설치해서 위에서 추로 때려 박아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간입 시험은 원래 위치 여기에서 시험해야 돼. 또 재료 들고 와서 현장 시험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시험하는 원위치 시험입니다. 표준 간입 시험 원위치 시험에 속해요. 원래 위치에서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표준 간입 표준 상태에서 우리가 집안의 밀실도 측정하는 게 때려 박는데. 그래서 이때 추의 무게가 63.5kg 추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려 박는 낙하 높이가 76cm에서 낙하시기는 탁탁 때려 박는 거예요. 그 틀을 설치해서. 그리고 이때 30cm 간입하는데 타격 횟수로 구하는 겁니다. 몇번 타격했느냐. 이것을 N치 또는 N값이라고 표현하는 게몇번 때려 박았느냐. 이 값으로 집안의 밀실도를 구하는 시험이 표준 간입 시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사질지하고 점토 두 가지를 해놨죠. N값에 대해서. 둘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질만 해두시면 돼요. 나는 암기해야 되겠다. 사질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상태의 모래가 바로 뭔가 하면 이 N값이 10에서 30이 보통인 거죠, N값이. 이게 보통 모래예요. 보통 다니는 데 모래는. 그러면 이거보다 커지면 30에서 50은 밀실한기 되는 거죠. 조밀하다. 조밀한 상태다. 이랬겠죠. 밀실해진다. 그럼 50 이상 되면 매우 아주 조밀 이렇게 가주면 되고. 그러면 10에서 30이 보통인데, 그러면 10보다 작아졌죠? 4에서 10이다. 느슨하다 이겁니다. 그럼 4보다 더 적으면 뭐다? 몹시 느슨하다. 이렇게 매우 느슨하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0에서 30을 내고 조밀한 상태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답은 불교란 시로에서 우리가 맞췄고요. 그런 유형으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타격, 그래서 이 표준 간입 시험은 이걸 연상하시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안에 말뚝을 박는데, 집안에 말뚝을 때려 박으면 연약하면 밀실하지 않으면 잘 박히겠죠. 그런데 밀실한 지역은 잘안 박힐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말뚝 박는 거 하고, 자, 저기 이제 벌교 뻘에 말뚝 박는 건 다를 거 아닙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 표준 간입 시험이다. 그래서 표준 간입 시험은 특히 사질 집안의 효과가 아주 사질 집안의 측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N 값은 점토하고 사질토하고 다르게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왔는데 이 집에 대해 또 나오면 표준 간입 시험에 지문 같은 데 언급이 된다. 얘는 1등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베인 테스트. 베인이 날개예요. 날개. 영어로 베인은 날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안에다가 십자형 날개를 때려 박아서 회전력으로 점착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베인 테스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베인 테스트는 그점 알아두시고 베인 테스트는 십자형 날개를 때려 박아줘야 돼. 이거는 모든 사질 집안에는 안 합니다. 베인 테스트는 시험이고 베인은 날개요. 베인은 날개. 날개 시험인데 여 날개는 새 날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형 날개를 때려 박은 거예요. 페이지. 자, 47페이지 그림 보시면 나오죠. 베인. 십자형 날개를 때려 박아서 한 거예요. 그럼 베인 테스트는 연약 점토 집안이에요. 연약 점토. 자, 연약 점토가 어느 집안을 의미하느냐? 얘가
진흙을 의미하는 게요. 그래서 뻘이 뻘뻘. 그럼 매립지 같은 경우는 이걸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매립지를 뭐 대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약 점토 지반에 베인 넣어서 회전시키는 거죠. 회전력으로 그래서 제발 얘는 타격 횟수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전력으로 회전력으로 점착력을 판별하는 시험입니다. 판별하는 시험이 베인 테스트가 됩니다. 베인 테스트. 그래서 이거는 사실토하고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물리적 지하 탐사. 자, 물리적 지하 탐사법들은 지하 탐사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지하 탐사는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사할 대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안반이 어디에 위치하고 연약층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측정할 때 쓰는 것이 물리적 지하 탐사법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탄성파를 이용하는 방법에 탄성파는 지진파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탄성파식 탐사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길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인공 지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각 물질마다 전기 저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전기 저항을 이용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이 물리적 지하 탐사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보시면 지내력 개념이네. 자, 지내력은 지반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내력이라고 합니다. 지내력은 지반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내력이라고 합니다. 할수 있는 능력을 지내력 이렇게 칭합니다. 자, 지내력과 관련돼서는 그 표에서 이 순서를 열거하는 게 11회 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11회. 그래서 그걸 꼭 수치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시면요. 연약 지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연약 지반. 모래 점토는, 자, 거기 해놨죠? 100kN 퍼 제곱미터다. 이겁니다. 100kN. 그래서 갈로석은 밀실하게 닫힌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지내력 시험은, 자, 그러면 우리 지반이 어느 정도 하중을 지지할지 측정해야 되죠? 그게 지내력 시험인데, 직접 지리력 시험이 평판 지하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판 지하 시험은 평판에다가 하중을 가해서 지내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접 지리력 시험이 되는 겁니다. 이게 평판 지하 시험이 직접 지내력을 측정해 보는 직접 지내력 시험인 거예요. 그러면 페이지 49페이지와 같이 지하틀을 설치해서 밑에다가 평판, 지하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지하판을 다 하중을 지하는 하중을 가하는 걸 지하라겠죠? 지하판 이것을 평판 또는 내하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일 글씨도 작고 이름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평판 제하셈 이렇게 간 거예요. 평판에다 직접 하중을 가해서 간입량을 측정해서 진해력을 측정하게 돼. 이것이 직접 진해력 시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직접 진해력 시험이고. 그러면 직접 진해력 시험이 사실상 무엇이 된다? 정확도는 높겠죠. 그런데 시험은 49페이지 보면 간접 진해력 시험이죠. 말뚝박기 시험이 한번 옛날에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자, 이 파트는 최근에는 잘 안 내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고 너무 집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뭐 수업 시간 정도 하시고 뭐 복습 정도는 뭐 필요 없는 파트에 수업 시간 좀 들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접 진해력 시험은 자, 지반이 연약하니까 말뚝을 박을 것이다. 그러면 말뚝을 박기 이전에 시험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때 간입량을 측정해서 진해력을 구하자. 이것이 바로 간접 진해력 시험, 말뚝 박기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말뚝은 어때요? 실제 그 지반에 박을 말뚝을 사용을 하자. 그거예요. 동일한 말뚝을 박되 우리도 3세판을 해봐야 되잖아요. 가위바위보 3판 양성하자 막 이래죠. 그거 같이. 그래서 최소한 3번 이상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어떤 조건 안 주어지면. 그래서 수직으로 연속적으로 우리가 때려 박아야 돼. 휴식시간 두지 마는 거야. 휴식시간 주면 집안의 상태가 달라지네. 연속적으로 때려 박는 거예요. 그래서 박아서 이 간입량을 우리가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5회, 보통 10회 평균 간입량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간입량은 5회나 10회의 평균 침하량 가지고 최종 간입량으로 해서 진해력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개념상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지문을 여기에서 네 가지를 쓰고 답은 다른 데 갑니다. 시험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 파트에 나온 데서 지문을 네 개를 써요. 표준 간입 시험도 똑같으세요. 거기 나온 지문을 네 개 쓰고 답은 다른 놈이 됩니다. 이때 몰라 시험의 특징이에요. 오지선다에서 네 개 지문은 거기에서 도출합니다. 답은 다른 데서 유도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우 말뚝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나우 말뚝. 그래서 나우 말뚝은 상수면 이하에 박아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상수면이랑 지하수 아래에 박으라 이겁니다. 보통 나우 말뚝은 부패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수면 이하에 박아야지만 부패가 잘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그거 가지고 상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장난쳐서 시험을 낸 겁니다. 상수면 지하수입니다. 아래 봐. 물에 잠기면 나무는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나무로 박아야 돼. 껍질 벗겨가지고 박으면 몇백 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뭐 이번 시간은 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뭐 다음에 부동치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잠시 휴식하고 부동치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